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천회장이 한번 잠시 봤는데 여러분들의 댓글을 잠시 보니까 상당히 조금 침체되어 있고 우울하고 답답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수록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그 자기 자신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초심이 흔들려요. 본인도 그래요. 본인도 간혹 어려울 때는 흔들 수밖에 없어요. 흔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현명하게 잘 극복하셔야지 너무 이렇게 충동적으로 이게 감정적으로 하면은 더 이상 뭐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어쩌겠습니까? 외인들이 팔겠다는데, 응? 외인들이 막 팔고 떠나겠다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외인들한테 팔지 마서 안 파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보니까 그냥 신흥국 시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일단 나가는 겁니다. 응? 나가는 것 같아요. 상황이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중국 상황도 그렇고 그 대체적으로 썩 좋지 않아요. 지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반도체 섹터도 지금 보니까 많이 망가졌어요. 그 유명한 그 반도체 기업들도 보면 주가가 거의 뭐30% 정도 다 빠졌어요. 고점 대비했을 때 삼성이라고 뾰족하게 뭐 살아남기는 힘듭니다. 응? 삼성보다 시총 좋은 종목들도 저렇게 막 하염없이 막 5%, 막 5%씩 막 빠지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뭐한 1% 좀 빠지고, 오늘 우선주가 좀 빠졌지, 2% 정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계속 오르기도 힘들고, 계속 빠지는 것도 쉬운 건 아닌데, 최근에는 좀 많이 빠지네요,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다들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지쳐 있다. 이 지침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가 걱정입니다. 투자는 항상 즐겁게 해야 하는데, 즐거운 마음을 갖는다는 게참 쉽지 않아요. 즐거운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참,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즐겁게 그렇게 안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더 편하게 투자를 할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저도 본인이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많이 무거워요. 참 말이 장기 투자지. 장기 투자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다. 참 말은 쉽죠. 아이고 막 충분히 막 처음에는 1년이 뭡니까? 3년, 5년, 9년, 10년 가겠다고 하는 분들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가 이제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간혹 보면 안티들도 많이 나타나고 뭐 안티라고 해봐야 딴건 아니에요. 보면은 삼성전자 투자해가지고 지금 손실이 이제 크니까 자동적으로 욕하고 하는 거지. 그분들도 삼성에 대한 애증은 있을 겁니다. 애증 관계지, 애증. 애증이 있다 보니까 삼성이 그러다 보니까 뭐 쓴소리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총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봐요. 총수도 뭐 총수뿐이 아니라 그 경영진들 중에 뭐 높으신 분들도 많이 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예전에 뭐 83,800원에 만주 산 분도 있잖아요. 우리 김기남, 우리 부회장, 회장님이죠. 김기남 회장님, 우리 기남이 형님도 83,800원에 일반주 사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막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작년부터 쭉 계속 좀 모으긴 모으지만요. 근데 작년부터 2021년부터 지금까지의 그 계좌는 별로 썩 좋진 않아요, 여러분들. 좋진 않고 그냥 수량만 열심히 모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모아가고 있을 뿐이고 간혹 이제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일단 이분처럼 주린이야. 주린인데 좀 겁이 나. 주린인데 겁이 좀 있어요. 왜? 겁날 수밖에 없지, 처음이니까. 그런데 무슨 주린이가 손실이 4천이야? 나왜 그런지 모르겠네. 4천이라네요. 4천. 그럼 도대체 몇주 썼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땐 주린이인데 4천이 넘는 것은 한 4천주 되나? 4천주? 한 3천에서 4천주 되겠죠. 주린이 치고는 삼성전자 주식도 꽤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손절이 맞는 건가요? 참 이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손절이 맞는 건가요? 뭐더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냥 차라리 손절하고 나가면 되겠지. 또 떨어지다가 또 반등할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더 빠질 것 같아. 좀 약간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요.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 아직까지 외인들은 팔아도 손해가 없어요. 왜냐, 외인들도 오랫동안 갖고 있거든. 제가 볼 때는 외인들 평단가 보통 한 3만 원대 될 거예요. 3만 원대. 그 지금 팔아도 외인들은 크게 손해 볼게 없습니다. 좀더 팔아가지고 좀 현금 확보했다가 나중에 또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팔아도 외인들은 크게 손실은 없는데, 손실이 뭐 이익을 보는 거지. 이걸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온 개인들은 재미없어요. 개인들은 재미없고 우리 개인들도 중에 보면은 액분하기 전이죠. 액분하기 전부터 꾸준히 장투한 개미들은 뭐 나쁘진 않아. 아직까지도 그냥 버텨요. 버티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들어온 개미들이 상당히 안 좋다. 특히 2020년 연말에 들어온 개미들이 좀 힘들었어요. 연말부터 해가지고 작년 연초에 들어온 개미들은 조금 야좀 허덕이겠죠. 평당가 막좀 낮추긴 낮췄어도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의 그런 손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실이 있습니다. 손절이 맞냐 안 맞냐는 그 제가 볼 때는 정답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요. 만약에 형편이 힘들고 만약에 급하게 돈 쓴다면 손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아니면은 굳이 손절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일단 정답은 누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인 생각에 오르긴 할까요? 예, 글쎄요. 오르긴 할까 물어보는데 저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다시 또 원상 복구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밑에 있는 댓글이 좀더 재밌었어요. 또 보니까 삼성전자 절대 주가 대폭락 안 된다고 해서 전재산 몰빵했대요. 전재산.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재산 이렇게 전재산이나 이렇게 뭔가 몰빵은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진짜 웬만한 용기나 확신이 없으면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화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몰빵하지 말라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사랑이 좀 가득하고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야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절대 몰빵하지 말고 이제 분산 투자를 하셔야 한단 말이야. 분산 투자를. 모르겠어요. 저랑 천혜장 같은 스타일은 뭐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비춥니다. 멘탈 깨질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유리 멘탈이야. 유리 멘탈. 그래서 이분은 1년 넘게 2천만 원 잃고 다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 절대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내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지금 봐. 지금 IT하고 이런 쪽 업종 막 박살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도 장투하신 분들은 나쁘진 않아요. 오래전부터 해도 나쁘지 않는데 최근에 이제 고점 때 들어간 분들은 똑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한 15%에서 20%다 지금 손실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개미들 그렇게 재미없을 겁니다. 재미없을 거예요. 이런 걸또 은근히 또 이제 외인들이 이제 즐기면서 개미도 탈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돈을 빼는 게 우선적인 것 같아요. 환율도 높고 하다 보니까 빠고 우리 환율이 한 1200원대에서 빨리 내려가야 돼요. 한 1150원 이하로 내려가 줘야지만이 신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신나게. 아직까지는 외인들이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없어요. 자, 보니까. 전쟁도 좀 어느 정도 클리어 되고 중국도 이 봉쇄령이 좀 빨리 풀려야지만이 이제 다시 원상태로 오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 쭉 보니까 전반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갈것 같아요. 저는 한 6월 정도 되면 풀릴 줄 알았는데 지금 중국 상황이 더 꼬이게 만들어놨어요. 중국 상황이 상당히 안 좋게 꼬여놨기 때문에 한 전반기는 거의 뭐 여러분 절대 뭐 삼성전자 오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횡보하다가 조금씩 빠지는 경우가 많을 거니까 그렇게 마음가짐 각오를 갖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투자하는 건 비춥니다. 단기간 내뭐 수익을 보겠다, 이익을 보겠다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 바보 같은 짓이고. 하여튼 잘 현명하게 판단을 하십시오. 삼성뿐이 아니야. 다른 종목들도 지금 처참합니다. 이제 그런 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요. 돌아가는 그 상황들을 캐치하시고 덤벼드려야지 그냥 무척대고 했다가는 그냥 귀싸대기 맞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정신 혼미해지고 돈도 잃고 잃을 테니까 손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비추니까 제 이야기 한번 잘 명심하셔서 한번 잘 판단하십시오. 어차피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믿을 필요도 없고 자기 스스로 믿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모으기는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새로운 개미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지금 꾸준히 모을 겁니다. 꾸준히 계속 모을 겁니다. 저도 좀 있으면은 좀 생기면 생길 대로 계속 모으려고 할 겁니다. 모으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보려고 해요. 많이 사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 주, 두 주씩 꾸역꾸역 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